자, 조금 쉬었죠? 우리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법에는 기본 계획서가 있다고 했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장관이 짠다 그랬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짜는 거고, 이걸 짰으면 밑으로 내린다 그랬어요. 자, 밑이 시 도지사. 그러면 시 도지사는 요거를 기본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거죠. 얼마나 자주? 매년 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청장도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짜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매년 짠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상이하단식의 계획서다. 그런데 당연히 헬스플랜 2020도. 헬스플랜 2020도 상위 한 달이었었다라고 얘기했었다가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2013년부터인가요? 자,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통합 보건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관이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여전히 이제 권고 이렇게 내립니다. 위에서 이제 내리면 그 사업 중에서 아,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거 요거 괜찮은데? 요거 괜찮은데? 그래서 몇 개를 뽑아서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사업을 제공하는 거죠. 결국 하달이 아니라 하위 상달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린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요거에 대한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존의 획일적인 국가 주도형 상위 하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진 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강 정책 뭐냐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자, 유인물 두 번째 쪽에 있을 거예요. 기존에 사업이 있었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구성을 좀 보세요. 17개의 사업을 그 사업 간의 연계성 없이 그냥 운영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 데 비해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한개 사업으로 통합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번 밑에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지자체가 선택한 후 사업 간 경계가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설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갈게요. 자, 국민건강증진법을 아예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그쵸? 워낙 중요하니까. 자, 재정 목적, 이거는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아. 자, 일단 재정 목적은 국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이 가져야 될게두 가지, 그리고 국가가 해주는 게두 가지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은 엄청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 거예요?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국가가 하는 건두 가지예요. 지식 보급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요게 국민건강증진법의 최종 목적. 워낙 유명한 목적입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모두 5개 하고 있습니다. 5개. 그중에서 제일 처음 게 그쵸? 보건교육. 그리고 질병 예방, 영양 개선, 마지막에 들어간 게 이제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 생활의 실천, 요 다섯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교육, 질병 예방, 건강, 영양 개선. 영양 관리 아니야, 영양 개선이에요. 영양으로 건강을 개선한다 해서 영양 개선이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 생활의 실천, 요 다섯 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시설 전체를 금연교육으로 하는 곳,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개 이상 쓰라고 해서, 다섯 개 이상 잘 모르겠는데요.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